내 이름은 신나리. 옛날부터 꿈이었던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미술학원에 다니기로 했다. 열심히 해서 꼭 웹툰 작가가 돼야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똥 먹어봤어요. 야, 똥을 누가 먹어? 아니, 똥을 봤냐고요. 아니, 똥을 왜 먹어야 돼요? 3만원씩, 3만원씩. 여기 계세요. 똥 먹어. 네. 혹시 오늘 새로 들어오기로 한 나리 학생? 네. 자, 이쪽으로 와서 앉아있어요. 네. 미나야 포도아, 너희도 이 학원 다녀? 나도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어. 난 다닌 지 좀 됐어. 이거 봐, 그래서 그림 실력도 엄청 좋아. 난 근데 이거 말고도 수학 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국어 학원도 다니고, 줄넘기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엄청 그래. 좀 많이 다녀. 그래? 그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근데 쟤는 누구야? 모르겠어. 사실 한 번도 얘기해본 적 없어. 그래? 그럼 한번 인사해볼까? 저기 안녕! 집중해야 되니까 말 좀 걸어주지 말아줄래? 왜 저래? 모르겠어. 혼자 먹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조용! 자, 집중! 오늘 새로 들어온 친구 나리도 있으니까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 하버드대를 다니는 하버드? 사람의 친구예요. 뭐야, 자기가 하버드 나온 줄 알았네. 야, 근데 하버드가 뭐야? 엄청 맛있는 이름 같은데. 하버드가 그거 먹으면 큰일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대한민국의 유명 웹툰 작가 기양팔사와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버스를 타본 적이 있는 제 이름은 광고예요. 아무튼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의 1교시 시간은 바로 그림 그리기. 도화지가 있죠 여러분? 도화지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쉽죠? 네! 쟤는 엄청 대단한 걸 그리려나 봐. 그러게. 근데 미나야, 너는 뭘 그릴 거야? 뭐 그릴 건데? 생각났어. 근데 비밀이야. 이따가 알려줄게. 그래? 나는 뭘 그리지? 그래!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해볼 건데 고등학생? 네! 네! 자, 우리 고등학생이 그린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는 펜이고요. 이거는 족발이고요. 이거는 닭다리예요. 이거는 짜장면이고요. 이거 삼겹살이에요. 이거 떡볶이예요. 너무 먹고 싶어. 오케이. 잠깐, 고등학생. 고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인가요? 예. 아니, 남들은 다 뭐 가족, 친구, 아니면 뭐 애완동물 이런 걸 그리는데 고등학생 음식이 가장 소중해요? 예. 요즘 페퍼로니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그럼 포도학생, 네. 만약에 선생님과 이 피자가 물에 빠졌어요. 누굴 구할 거예요? 피자! 나가! 네? 나가! 예. 자, 다음은 우리 미나 학생, 그래 미나 학생. 네. 자, 우리 학원 우등생 미나 학생은 뭘 그렸을까요? 짜잔! 귀여워! 강아지를 그렸구나! 퍼비! 이건... 소중한 친구 나 나린데요. 지 친구를 그렸구나. 제 친구 강아지 아니에요. 그래. 저게 나라고? 아이고, 알았어. 선생님이 미안해. 들어가 있어. 누가 봐도 개같이 그렸는데. 미나야, 그 괜찮아? 근데 이게 나라고? 야, 강아지 귀엽다! 미안해.
태성 학생은 아까 엄청나게 열심히 그리던데 뭘 그려왔을까? 저는 저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쉽게 놓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렸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가족들입니다. 너희 가족은 뭐 탈모 집안이야? 왜 머리가 없어? 어? 그리고 뭐, 뭐 집에 돈이 없어? 밥을 못 먹어서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거 어떡하냐? 꺼져! 꺼져 보기 싫어! 자, 마지막 나리 학생. 나리 학생? 우리 나리 학생은 뭘 그렸을까요? 저는 그... 가족을 그리긴 했는데요. 아니 긴장하지 말고 그림 빨리 보여주세요. 네, 그게 아니 그게 뭐? 아니 빨리 보여달라니까. 나리, 나리 학생! 정말 대단해요. 입체파를 대표하는 천재와 피카소는 말했지. 라파엘과 같은 프로의 그림을 따라하는데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아이의 그림을 따라하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어? 라파엘 여러분들 모두 집중해주세요. 자, 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그대로 담겨있는 작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대단해요, 나리 학생. 네. 이 세계는 뭔가 좀 표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심파적인 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이 표정은 또 얼마나 입체적이야. 대단해, 정말 대단해. 감사합니다. 환상적이야. 모두 박수! 우리 학원에 저런 천재적인 인재가 들어오다니. 다음 작품도 기대하세요, 나리 학생. 네. 뭔가 잘못 꼬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은 이 점토를 이용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무엇이든 자유롭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들 집중하는 거 봐. 너무 이쁘다.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어디 볼까? 이나 학생, 아까는 선생님이 살짝의 실수를 했어요. 미스테이크? 미안해요. 정말요? 그래, 선생님이 요즘 보는 눈이 조금 없어져서 그랬어. 미안해, 미나 학생. 괜찮아요. 한번 볼까? 집을 만들고 있구나. 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이쁜 집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맞지? 우리 엄마인데요. 어머니구나. 이거 봐봐. 입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어머니가 엄청 미인이시네. 이건 배꼽인데요. 학생은 뭘 만들고 있죠? 약간 이번에 또 음식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맞죠? 이거 약간 치킨? 이거 우리 아빠인데. 어떻게? 나 오늘 왜 이런 식만? 미안해요 포도학생. 아니 안 봤네. 아니 포도학생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 못 봤어. 이게 턱 이런 거였구나. 미안해 진짜 내가 어떻게 미안해. 치킨이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예! 장난 한번 쳐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죠? 아니야! 한입이야 한 번에 조만간 맞겠다. 그래요 열심히 만들어요. 아빠! 선생님! 아빠. 저는 이번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강아지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만드세요. 천재 나리 학생, 앞으로 대한민국의 예술가의 역사를 끌고 나가. 우리 나리 학생은 뭘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 그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뭐 어디 한번 보여줘요. 아니요 거기 선생님 잘 있는데. 선생님 그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나리 학생. 네? 선생님은 나리 학생의 마음을 다 알아요. 네? 여러분 집중! 이걸 좀 보세요. 선생님이 감히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악순환되는 그런 반복적인 부도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또 올려.
올라오는 이 부분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이 중요하던 마음을 올려서 표현한 그런 작품, 그런 예술, 고도독한 그런 예술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모두 박수! 와! 나리 학생, 선생님은 정말 감동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은 뭐죠? 뭉개진 점토? 문구의 자유교, 뭉개진 점토. 어머, 이름까지 완벽해. 대단해요. 정말 너무 대단해. 모두 박수! 선생님은 오늘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저 선생님, 저 다시 만들었는데요. 다시 뭉개세요. 네. 저 나리 학생. 네. 혹시 끝나고 선생님과 단둘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네. 저 나리 학생, 나리 학생께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이번에 예술전당에서 아주 큰 규모의 전시회가 열려요. 그 전시회에 우리 나리 학생의 작품을 좀 출품하고 싶은데. 그건 좀 부담스러운. 부담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나리 학생의 실력이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유명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그럴까요? 잠깐만, 내가 내 정신 좀 봐. 이럴 때가 아니지. 잠깐만 기다려요. 네. 잠깐만 기다려. 꼭 기다려. 아니 저 선생님까지.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많이 기다려서 나리 학생. 아니 이게 전년 또. 나리 학생? 아무래도 난 미술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웹툰 작가 말고 다른 꿈을 찾아봐야지. 네, 이번에 모실 분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작품명 사제의 작가 빵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